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어 기도로 나아갈 준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주님의 방식은 효율보다 사랑이 우선이고 대접보다 섬김이 우선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힘으로, 능력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설사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그 방법이 약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며 나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목적을 합당한 방법으로 이뤄가도록 늘 깨어 간구하게 하시고 오직 그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